네, 한인 노숙자를 돕기 위한 동문 전시회가 내일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한인타운 문학의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유화와 판화 그리고 조소까지 다양한 종류의 작품 50여 점이 카페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LA 한인 노숙자들을 돕기 위해 이화여대 미대 동문들이 나섰습니다. 작은아마 그래도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저희로서는 이 소품전의 의미를 다했다고 봅니다. 의미 있는 전시에 일반 작가들도 선뜻 자신의 작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림을 통해 나눔을 함께하는 남가주 농미의 전시는 내일부터 카페 지베르니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뉴욕 거리에 낮과 밤이 LA에 펼쳐집니다. 이탈리아와 한국 등 세계 곳곳을 누비며 활동 중인 한인 작가 박한홍 작가의 첫 LA 개인전입니다. 필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한인 이민자들의 삶을 비에 빗대어 재조명했습니다. This guy risks his life on cooking the books for some of the scariest people on the planet. 낮에는 회계사, 밤에는 킬러로 활동하는 수학 천재. 마약 조직의 검은 돈을 관리하는 회계사의 삶을 그린 액션 영화 더 어카운턴트입니다. 박스오피스 흥행작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더 어카운트는 오늘 개봉합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